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독일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그 독일마을에서는 매우 특별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 현재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상임 대표이신 이양구 전 대사님을 모셨습니다. 대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우크라이나 문제 얘기하기 전에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언터처블이라고 해야 될까? 그 대사라는 직업, 그리고 외교관이라는 그런 일들, 뭐 최근에 영화로 한번 나왔던 게 그 아프리카에서 내란났던 데 있었던 그 외교관 영화 하나 정도 외에는 저희가 외교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외교관으로서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고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뭐 외교관 네 가지 일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보고하는 거. 예.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사태 같이 이제 뭐 전쟁이 났지만 그 전쟁 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조짐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저 정보들 네. 이런 것들 잘 수집을 하고 예. 분석을 해서 본부에 잘 전달해서 네.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미리 그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정보 수집하고 정세 보고하는 거.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뭐 양국 관계 이제 우호 정진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일이고요. 네. 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협상이 하나의 이제 수단일 거고. 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자국민 보호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그리고 이제 그 국가의 이미지, 국가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그 문화 홍보 활동도 네.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중요한 거는 뭐 경제 통상이 또 상당히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네. 예, 우리 이제 진출해 있는 기업들 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좋은 기업들 추가적으로 좀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투자 통상 활동을 좀 더 진행시킬 수 있다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또 저희들 뭐 하는 일 중에 상당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대사로 지내신 기간이 가장 기셨어요. 그죠? 네.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전쟁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느끼는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러시아도 제가 이제 세 군에 걸쳐서 10년을 근무했고 네. 또 우크라이나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대사로 또 애정을 갖고 이제 근무했고 두 나라 다 이제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나라고 네. 또 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애정을 가졌던 두 나라가 정말 이런 그 비극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뭐 상당히 저도 좀 당혹스러웠고요. 네. 지금 오늘 벌써 한 50일째 지금 전쟁이 네. 진행되고 있는데 또 뭐 제가 다 대부분 아는 지역이고 예. 또 뭐 많은 또 우크라이나 또 지인들도 많이 있고 예. 자다 일어나면은 유튜브 와가지고 뭐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 그걸 자꾸 이제 체크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전쟁이 마치 또 제 개인 전쟁 같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 정도로 하여튼 뭐 빨리 끝나야죠. 네네네. 네.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배우기에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역사적 배경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민족적 배경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배웠는데. 이렇게 그 뭐랄까 저기를 가지고 싸우게 되는 이유를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그 독립 전쟁이에요. 독립이라는 게 이제 물론 이제 1991년 이제 소련이 망하면서 우크라이나가 네. 이제 독립은 했죠. 네. 했지만 이제 반쪽의 독립이거든요. 네. 그 나머지 반쪽은 뭐냐면은 이제 외교안보에 대한 주권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그 러시아 영향을 받아야 되고 네. 뭐 그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는 이제 러시아가 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는 이제 미래가 없다. 네. 자기는 어쨌든 그 유러피안 스탠다드를 따라야 되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 발전을 이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친러시아 정책보다는 이제 친유럽 정책으로 가야 되고 네. EU도 가입해야 되고 나토도 가입해야 되고 이제 네. 이게 국가적인 큰 그 과제죠. 네. 근데 이제 러시아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절대 그 좀 용납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러시아의 어떤 영향권으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게 발단이 돼가지고 이제 네. 2013년부터 뭐 유로마이단 혁명도 발생하고 또 그 당시 이제 친 러시아 대통령인 야누코비치가 결국은 이제 시민혁명으로 쫓겨나고요. 네. 뭐 친
서방을 중시하는 네. 포로셴코 대통령이 이제 출범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가 이제 크림도 병합을 해버리고 네. 또 지금 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동부 지역에 이제 좀 분쟁 지역화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한 8년 동안 계속 뭐 간헐적인 분쟁은 계속 지속되어 왔고 네. 하여튼 이번에 또 푸틴이 뭐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이제 그 전면전을 이제 시행을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게 외교안보 주권까지 완전히 확보해서 진짜 이제 독립국가로 만들겠다는 게 네. 우크라이나의 목표고 네.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도 자기들의 영향권 밑에 두겠지만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서방에 요구하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을 보면은 이제 결국은 그 소련의 부활, 예, 그리고 이제 소련의 영향권까지 이제 되찾겠다는 그 패권 경쟁이고 이제 제국주의죠.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충돌이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서방에서는 이제 이거 묵과할 수 없는 게 러시아도 이제 자유민주주의화가 됐지만 아직은 좀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는 못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서방의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시나리오가 성공을 하면 우크라이나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럼 발틱 3국이라든지 옛날 그 소련에 속했던 그런 그 지역들을 다 되찾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폴란드 뭐 루마니아 이제 과거 이제 그 동구 공산권들 네. 나토가입까지도 탈퇴를 하라는 거예요. 아, 그것까지 요구했습니까?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서방도 이걸 묵과할 수 없는 게 결국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그 다음은 이제 발틱 3국부터 해가지고 동유럽까지 뭐 다 자기들한테도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방 입장에서는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게 정말 이제 푸틴 대통령이 성공 시나리오가 성공하면은 네. 이거는 2차 세계 대전 후에 만들어진 전후 질서 이제 유엔 중심의 전후 질서를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네. 자, 힘이 있다고 약소국을 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무력으로 침공해 가지고 뭐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옛날 제국주의 방식이잖아.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을 겪었고 네. 그래서 유엔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국제 질서를 만드는 거는 뭐 큰 나라건 작은 나라건 간에 네. 그 주권, 그다음에 또 그 영토, 독립, 이거는 기본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은 뭐 지금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원래 우리 했던 그 땅, 네. 또 영향력 다 돌려달라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참 국제사회의 어마어마한 또 도전이죠. 전쟁 후에도 이 상황이 그대로 남으면서 서로 간의 감정의 골이 회복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진하게 드는데 원래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민족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민족 아닙니까? 네. 민족도 뭐 비슷하고 뭐 또 종교라는 또 종교적인 배경도 러시아 종교 같고 또 뭐 네.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계도 많고 러시아 안에 우크라이나계도 많고 네. 뭐 진짜 서로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불가분의 관계죠. 근데 왜 이렇게 형제국이잖아요, 일종의. 형제국인데 결국은 이제 저 그 러시아는 이제 제국을 갖다가 좀 다시 이제 회복하고 이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그런 앰비션. 네. 이게 뭐 이제 형제 이런 것보다는 이제 지정학적인 전략적 이해가 이제 더 앞섰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맞아. 우리도 이제 선진국 대열이나 좀 나라가 발전해야 되니까 도저히 러시아 편에 있어서 안 되겠다. 유럽에 붙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그렇죠. 그 러시아가 지금 필요한 거는 지금 뭐 영토가 더 필요한 게 아니고 인구가 안 그래도 필요한 뭐 충분히 큰데. 아니잖아. 그죠? 그렇죠. 그 러시아가 필요로 한 거는 정치 발전을 이루어야 되고 또 경제 현대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독일과 일본과 같은 네. 그런 진정한 그 강국으로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네. 지금의 러시아는 뭐 군사적으로는 뭐 저 초강대국이고 네. 또 경제적으로 나머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그 그런 수준에 이르지 않는 좀 비대칭이거든. 예. 그래서 러시아도 정말 이제 좀 그런 그 정치 발전과 경제 발전을 좀 동시에 도모해서 네. 정말 진짜 선진국이 좀 돼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는 뭐 그런 러시아하고 이제 같이 따라갔다가 가는 미래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게 틀린 게 아닌 게 자, 왜 사람들이 다 모든 나라들이 EU 가입을 하려고 그래요?
그 EU 가입한 나라들은 최소한 1인당 국민소득이 다 2만 불대를 넘어요. 예. 우크라이나는 뭐 러시아하고 이제 컨플릭트 때문에 그러지만은 뭐 3,000불대라고 1인당. 아, 진짜 농업국가네요. 거의 진짜. 또 몰도바도 뭐 한 3,000불대고. 아, 네. 또 그 구소련 국가들 다 보세요. 국민소득 다 지금 뭐 2,000불, 3,000불, 5,000불 밑에거든. 네. 예, 그래서 제국이 되려면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쵸. 예. 그 내가 진짜 러시아하고 붙었을 때는, GDP도 높아지고, 경제도 발달되고, 문화도 발달되고, 뭐, 이런 참,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큰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 뭐 지금 그 구사하는 그 군사력 갖고, 물리력 갖고 뭐, 해가지고는 어필을 못 하죠. 네. 예.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포함해서, 모든 CIS 국가들이 지금 거의 3,000불대 밑에서 지금 허덕이는데, 네. 누가 그럼 그런 진영에 남고 싶어 하겠어요. 네. 어쩔 수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좀 서방으로 가면은 좀 기사에 맞으니까 겁이 나서 안 나가는 거지. 예, 그래서 하여튼 그. 근데 그러면은 우크라이나는 조금 시도를 한 거였었네요. 아니, 우크라이나는 그러니까 작정을 한 거죠. 우크라이나는 뭐, 러시아의 지금 어떤 그 좀 시스템, 부정부패라든지 정경유착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것들에 지금 많이 러시아가 안고 있는 좀 내부적인 도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거 가지고는 뭐 국가의 어떤 미래가 없는 거고, 나토에 가입한다든지 EU에 가입할 것 같으면 이게 정치 발전이 다 이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유러피안 스탠다드로 됐을 때 이제 그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거든. 네. 그러려면 이제 투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정부패 없어야 되고, 정경유착 없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의 하나의 그 경쟁력이에요. 예. 이제 러시아 뭐, 그 법과 제도와 시스템 파헤치고 보면은 뭐, 아직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선진화 되지 못한 게 많고, 또 우크라이나도 이제 그런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당히 좀 우크라이나 스스로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런 이제 EU 가입이 돼야 될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다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왜 EU 가입이 매력이 있는지는 뭐 하여튼 그 나라 전체를 갖다가 좀 이노베이션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은 뭐 이번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서로 간의 입장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네. 예를 들어 뭐 어차피 전력이 안 되고 이기지도 못할 싸움인데 왜 부추겼느냐. 그 전해 보면은 그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 같은 거를 한번 독립기념일인가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미사일 같은 것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랬었는데, 유발시킨 그 가뜩이나 하려고 하는 애를 유발시킨 거 아니냐라고 좀 너무 잘못한 거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그 러시아의 영토 야욕 때문에 어차피 일어날 거였다. 그렇게 안 했더라도 일어날 거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신가요? 물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뭐 EU하고 나토 가입을 이제 그 헌법을 개정해서 이제 EU 나토 가입을 이제 뭐 명문화하는 거라든지, 네. 뭐 약간 저런 군사 프레이드라든지 또 러시아를 뭐 자극하는 뭐 그런 그 뭐 조치들은 일부 있었지만, 네. 예, 푸틴 대통령은 앰비션은요,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했던 이제, 네. 그 소련의 어떤 그걸 갖다가 다 고토를 회복하는 거, 예, 부활을 하고, 네. 또 과거 그 공산권은 또 영향력까지 이제 회복하겠다는 그런 큰 로드맵이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프레이드라든지 뭐 젤렌스키 이런 건 하나의 이제 그 전면전 침공한 하나의 이제 빌미지. 네. 예, 그게 뭐 우크라이나가 뭐 러시아를 자꾸 자극해가지고 뭐 러시아가 덤벼들었다 이건 네. 아니다 이거죠. 그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푸틴 대통령은 명백하게 미국하고 서방에다가 자기들이 요구사항을 딱 줬어요. 아, 그 전부터요? 예, 예.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 가입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네. 또 하여튼 그 97년 이전으로 나토 가입 유럽의 안보 지도를 갖다가 원위치 시키라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이제 뭐 발틱 3국부터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나라 나토 가입도 다 탈퇴하라는 얘기이기 네. 때문에 뭐 저는 뭐 그거는 뭐 결정적인 사유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되는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그거는 뭐 군사적으로 잘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 제도가 거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유로피언 스탠다드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기에는 아직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네. 굳이 이 시점에서 뭐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빌미로 침공을 했다. 그거는 푸틴 대통령이 다른 의도가 있는 거고 다른 야심이 있는 거지. 근데 좀 신기한 게 민주국가에서 독재국가로 실질적인 내용이 변화해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그런 요구를 응하지 않을 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보여지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런 진행을 했는지가 푸틴은 왜 그랬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전 세계 한 200여 개 독립국가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 중에서 정말 A급으로 정말 정치 발전이 된 나라들은 사실 많지 않아요. 유럽하고 네. 뭐 아시아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싱가포르, 한국, 그다음에 뭐 일본, 대만. 네. 따지고 보면 한 150개 이상 나라들은 아직은 좀 그 정치 발전 뭐라고 그럴까? 과정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고 예. 러시아도 뭐 다 이제 형식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고 시장 경제고 뭐 다당제고 네. 하지만 굉장히 좀 그 권위주의적인 그 국가거든요. 네.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런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갖다가 정말 이제 소수의 이제 엘리트들이 이제 결정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푸틴의 전쟁이냐 러시아의 전쟁이냐 그런 그 논쟁들이 많은데 예. 이거 뭐 러시아 국민들이 원했던 전쟁도 아니고 러시아의 전쟁도 아니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제 소수의 이제 권력 엘리트들의 그 주도하는 그런 거다. 그럼 왜 이런 의사결정이 가능하냐? 역시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화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절대적인 그 의사결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상원도 그렇고 이제 하원도 그렇고 네. 뭐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노우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 문화가 아직은 못 되는 거죠. 못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권위주의 제도라는 이제 제도적인 그 한계가 있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카리스마가 또 있어요. 아 러시아에? 예, 예. 그 저도 이제 99년 모스크바 근무할 때 그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총리로 이제 선임이 되고 네. 그리고 2000년 6월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과정을 다 지켜봤더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99년만 해도 러시아가 상당히 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근데 푸틴 대통령이 이제 총리가 돼서 뭐 그동안 또 체첸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는데 네. 99년에 뭐 2차 체첸 전쟁이 일어났는데 푸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다 잘 제압을 했고 네. 그동안 그때만 해도 러시아가 이제 그 법과 질서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혼란스럽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푸틴 같은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러시아를 안정시켰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 공을 많이 세웠더랬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뭐 절대적인 좀 존경심은 사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가 이제 이번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전을 감행할 수 있는 하나 이제 기본적인 좀 환경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 러시아 사람들이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 좀 대국건성이 또 있어요. 대국건성이. 그래서 이제 푸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이제 체첸 전쟁도 일으켰죠. 그다음 2008년에 이제 그루지아 또 하고 전쟁을 했죠. 네. 그리고 또 2015년인가 또 시리아에 또 참전을 해가지고 또 뭐 러시아가 나름대로 또 좀 성공을 했고. 네. 또 2013-14년 이제 크림 사태도 이렇게 가지고 또 영토 병합을 했잖아요. 그죠? 네. 또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국민들이 또 박수를 보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인기가 없다가도 대외적으로 이제 긴장이 있고 안보적인 위기가 발생하면 또 국민들이 좀 단합을 하고 네. 하여튼 뭐 리더십에 대해서 또 절대적인 또 서포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긴 이번에도 보니까는 제가 우연히 일본 방송을 봤더니 일본 그 러시아 우리한테 안 나오던 푸틴의 지지도가 나오는데 지도가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60%대에서 70%대로 올라가더라고요. 전쟁 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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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여론조사를 우리가 다 신뢰할 수는 없지만 네. 그 전반적인 트렌드는 이런 뭐 전쟁이 있고 뭐 국가의 위기에 있을 때마다 하여튼 국민들이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지지를 보여주고 네. 이거는 뭐 지금까지 쭉 진행돼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죠. 네. 푸틴 대통령이 또 이렇게 판을 크게 벌여도 국민들이 또 변함없이
자기들을 좀 저 지지해 줄 거다. 네. 이런 것도 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 서구가 이런 정도로 죽기 살기로 대항 저항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지금 이 벌써 50일이 넘고 쉽게 끝날 건 5차 평화 협정 외에 그 이후로 무슨 평화 협정 한다는 얘기가 전혀 들리고 있질 않아서요. 그 원래는 뭐 푸틴 대통령은 뭐 한 3일, 4일 정도 초단기전으로 이제 생각을 했더랬죠. 네. 했는데 뭐 이제 지금 50일을 넘기고 있는데 네. 그 서방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뭐 최소한 세 가지 오판을 했다. 네. 그 첫 번째는 이제 푸틴 대통령 자신에 대한 그 좀 과대평가. 네. 또 러시아 군사력에 대한 그 과대평가를 했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서방의 대응 능력에 대해서는 과소평가를 했다. 네. 정말 서방이 그리 빠른 속도로 뭐 일치단결해가지고 최고 높은 수위의 어떤 그 제재를 보낼 할 거라는 생각은 좀 덜했겠죠. 네. 또 서방이 이제 정말 뭐 여러 가지 파격적인 이제 군사적인 지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소평가했다. 또 세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저항 능력에 대해서 또 과소평가했다. 하여튼 2월 24일 날 뭐 전면 침공하기 전에 저도 이제 뭐 이런 대담을 많이 나가서 네. 이제 전쟁이 날 거냐 안 날 거냐 여러 가지 이제 전망을 이제 묻는 가운데서 나더라도 이렇게 좀 전면전은 안 날 거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네. 전면전도 뭐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는 있지만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번에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들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이런 걸 감행한 거는 지금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오판을 했다. 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는 그 인구가 지금 4,400만이에요. 네. 이거는 뭐 500만에 이제 그루지아하고도 좀 다르고 그리고 2014년부터 동부 분쟁 지역이 있어가지고 네. 1년에 30만 명이 이제 그 병력이 투입이 됩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제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오히려 크림반도 한번 당하고 그냥 네.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네, 네. 훈련이 되어 있었다는 예, 얘기죠. 분쟁 지역에서는 뭐 매년 크고 작은 간헐적인 군사적인 충돌이 있어요. 네. 그 실전을 방불케 하는 네. 거기에 이제 뭐 연간 30만 명이 이제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실전 경험이 이제 상당히 있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2014년하고 다른 게 이제 역시 이제 또 이제 그런 그 러시아의 또 다른 또 뭐 모험주의 내지는 도발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군 현대화에 대해서 굉장히 박차를 많이 가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병력도 한 뭐 25만 명 이상 그 확보를 했고 또 뭐 나토라든지 미국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어떤 그 군사 현대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또 정면 지원도 좀 했더랬고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하나 전환점이 된 게 국제사회의 여론이거든요. 네네. 국제사회가 뭐 전 국제사회가 지금 뭐 반전 데모, 반 러시아 데모를 하잖아요, 그죠? 네. 그 영향을 끼친 거는 그 SNS하고 네. 미디어예요. 네.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핸드폰 다 갖고 SNS 그 저 휴대폰 가지고 네. 전쟁의 실상들을 갖다 다 이렇게 송출을 하니까 또 네. 미디어는 거의 실시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막 러시아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많이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국제사회 큰 그 공분을 자아내고. 네. 예, 그래서 초반에는 뭐 미국하고 이제 나토도 자기들이 이제 경제 제재는 가하겠지만 군사적인 뭐 개입은 안 한다. 네. 이게 굉장히 이제 명확했는데 네. 이제 점점 러시아가 너무 이제 그 황당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왜 미국하고 EU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제 그런 여론들이 이제 들끓다 보니까 점점 이제 서방에서도 조금 네. 더 과감한 지원들을 계속 하거든요. 사실 이제 병력만 지원 안 했지 거의 다 지원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 인상. 그렇죠.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 이제 그 무기 대여법이 이제 우크라이나 무기 대여법이 통과돼 가지고 네. 뭐 그거는 이제 뭐 핵무기를 제외하고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네. 또 그리고 이제 크림하고 이제 돈바스 지역까지 회복할 때까지 무제한으로 이제 네. 무기 지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법안까지 이제 통과가 되고 해서. 상당히 이제 러시아한테는 불리하게 되고 우크라이나한테는 이제 유리한 그런 양상이 됐는데 그런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러시아가 지금 뭐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느냐 네. 또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느냐 네.
또 우크라이나가 지금 뭐 그 원전이 15개가 있어요. 혹시라도 네. 의도적이든 우발적이든지 원전에 데미지가 가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 전선을 더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트리거가 되거든요. 네. 또 하나는 뭐 최근에 이제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뭐 키우 인근 지역에 이제 민간 그 대량 학살 네.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부차지요. 예, 예. 뭐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뭐 전 국제사회에서 지금 여론이 덜 끓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입장이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아예 러시아를 갖다가 퇴출을 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러시아가 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데 정말 그 국제사회에서 참 망신 당할 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있는데 그. 그래도 이게 이제 좀 끝나야 될 전쟁인데 자꾸 이제 러시아가 강대강으로 가고 있고 네. 또 지금은 이제 뭐 이제 수도권에서는 다 이제 러시아군을 철수했지만 동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 중심으로 이제 한번 이제 큰 또 일합을 좀 준비를 하는 것 같아. 그렇죠. 예, 거기서 이제 누가 이제 성계를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전쟁의 성패는 갈라질 텐데 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생화학무기, 전술핵무기. 네. 원전 네. 그리고 또 다른 제2의 제3의 이제 부차가 드러나느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떤 그 성패를 가를 수 있는 큰 변수들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이제 군사 전문가 아니신 외교관 네. 분께 이걸 여쭤봐서 좀 그렇긴 한데 분위기 보니까 러시아는 크림반도까지 쉽게 갈 수 있는 육지로 갈 수 있는 그 동부라인부터 그 남부까지의 그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에 뛰어든 게 아니 이제는 그거를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옆에서 보니까 좀 들고요. 네.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크림반도까지 찾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있는 것 같고 네. 이게 뭐 어디서 중간에서 휴전이나 합의나 이게 쉬울까요? 굉장히 쉽지 않나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최근에 이제 그 부차 그 민간인 대량 학살 사건 나기 전에는 네. 그 5차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하고 협상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마지막 협상에서는 뭐 서로 간에 굉장히 친전이 있었다고 뭐 상당히 서로 간에 그렇죠, 평가를 했더랬는데, 예. 이제 이게 부차 이게 생겨버리니까 뭐 이제 협상이 상당히 또 뒷전으로 가게 됐죠. 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그 러시아가 원하는 자기 조건들을 수용할 수 있다. 네. 굉장히 유연하게 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대통령끼리 정상끼리 만나서 이걸 이제 좀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계속 제의를 했더랬는데 네. 그 이제 부차 사건 이거 하고 그리고 지금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밀리지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희가 볼 때는 네. 이게 게임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우크라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런 실전 경험이 좀 그 있고 네. 또 대통령부터 국민 모든 사람들이 이거는 뭐 결사항전하겠다는 그런 그 의지가 있었고 네. 또 러시아가 너무 지금 그 민간인 대량 학살이라든지 네. 민간인 그 시설에 대해서 좀 파괴하는 거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 공분을 자아내가지고 그 서방의 이제 군사적인 지원도 사실 그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오히려 뭐 러시아가 지금 군사적인 피해는 상당히 있다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도 좀 이제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당초는 뭐 크림도 뭐 좀 양보하고 네. 돈바스도 양보하고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5차 회담할 때는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있었는데요. 있었는데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도 이제 조금 이제 자기 걸 더 챙기겠다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약간 수정한 거는 그 5차 때 좀 나왔던 것보다는 조금 우크라이나 요구사항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예. 러시아는 이거는 상당히 좀 후퇴한 거다 그래서 뭐 그런 그 코멘트는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제 협상은 협상대로 이제 진행되지만 가장 이제 전기점은 그 이제 돈바스하고 이제 동부 남부 거기서 이제 뭐 양측 간에 이제 그 대규모 이제 좀 전쟁이 있을 텐데 네. 거기서 누가 좀 성기를 지느냐 네. 달라질 것 같고요. 근데 뭐 우크라이나는 뭐 최소한 2월 24일 이전은 그 확보하는 게 이제 미니멈이고 거기서 또 욕심내면은 이제
원래 이제 분리 지역까지 이제 확보를 한다든지 네. 크림까지 이제 다시 이제 원위치 시키는 게 목표인데 예. 그거는 뭐 러시아가 상당히 좀 수용하기 네. 어려울 것 같고 또 우크라이나도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초심을 좀 잃지 않는 게 낫죠. 크림하고 또 동부 이제 분리 지역까지 네. 회복하겠다 해가지고 진짜 전쟁이 장기화 된다든지. 그리고 이번 전쟁이 뭐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의 지원으로 좀 유리하게 가더라도 네. 나중에 휴전이 되더라도 또 이제 러시아가 또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또 제2, 제3의 그런 또 침략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좀 서로 간에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합의하는 게 제일 좋은데 네. 지금 봐서는 하여튼 그 동남부에 한번 그 대규모 이제 전쟁 네. 그 성패에 따라서 이제 협상도 좀 정해질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젤란스키 대통령이 사실은 뭐 정치 초보는 아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걸 한 방에 날려버렸던 게 우리가 다른 나라에서 아프가니스탄 가까운 예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본 것 같이 지도자가 먼저 내빼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오히려 전장에 있고 현장에 있으므로 오히려 훨씬 더 똘똘 뭉치게 했고 야 이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되게 용맹한가 보다 하는 인식을 사람들한테 좀 심어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는가 보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 핵심 가치가 있어요. 모든 나라가 다 있지만 예? 우크라이나의 이제 핵심 가치는 그 자유더라고 자유. 아, 예. 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그 광화문 광장 같은데 이제 교보 빌딩 위에 탁 네.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 freedom is our religion. 네. 예. 하여튼 자유는 우리의 이제 신앙과 같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이 자유를 갖다 핵심 가치로 여기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역사적인 또 요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외형적으로 봐서는 다 이제 러시아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는데 그런 그 어떤 가치라든지 어떤 그 세계관 이거는 완전히 좀 다르더라고요. 예. 그리고 2004년에도 이제 그 오렌지 혁명이 있었고 또 2013년에도 이제 유로 마이단 혁명이 있었고 그 전에서도 이제 옛날 그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이제 독립하려는 그런 시도는 이제 꾸준히 있어 왔는데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네. 지금까지 이제 눌렸지만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자유를 상당히 이제 좀 그의 핵심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거 네. 그런 와중에 이제 러시아가 또 2014년에 러시아가 또 뭐 우크라이나 그 뭐죠 크림반도 크림반도하고 이제 뭐 동부적인 분쟁 지역화 해가지고 네. 그런 사람들한테 한 번 더 또 우리는 절대 러시아하고 같이 가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결기를 갖게 해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는 뭐 상상치도 못할 또 그런 또 전면전을 감행했고 네. 또 민간인들한테까지도 막 그렇게 이제 무차별 폭격을 가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똘똘 뭉치게 하고 네. 절대 우리는 저 러시아하고는 같이 갈 수 없다. 또 대통령께서 이제 뭐 정말 빵카에서 이제 자기는 절대 살아서 안 나가겠다는 그런 결기를 또 보였고 또 우크라이나 사람들 보통 사람들도 그런 자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런 그 가치를 두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그 국민 전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 네. 너무 그런 감동들을 네. 많이 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많은 감동을 줬고 이로 인해서 EU 긴급 가입 이라고 하나요? 그 네. 프로그램이 가동을 했죠. 예. 그 7일인가 EU 이제 대통령이죠. 그분이 이제 수도 이제 방문해 가지고 네. 상당히 이제 자기들도 좀 우크라이나 그 EU 가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속도를 좀 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좀 진짜 동료를 좀 많이 해줬죠. 예, 예. 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EU 가입이 우크라이나가 뭐 저 지금 어제 오늘 준비한 게 아니고요. 예. 그 2004년 5년부터 지금 한 15년 이상 준비를 해 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중간 그 결과물로 이제 그 EU하고 이제 그 FTA도 좀 체결돼가지고 발효됐고, 네. 또 비자 면제 협정도 다 발효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동안 EU 가입을 위해서 이제 법과 제도와 이런 것도 한 만 개 이상을 갖다가 다 그 개정을 해 왔거든요.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또 이런 그 특수 상황에서 이제 정치적으로 이번에 또 우크라이나가 정말 그 유럽의 좋은 나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다는 그 검증을 했잖아요. 증명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또 유럽 사람들한테 굉장히 또 감동을 줬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 이 자체가 다 이게 또 무너지기 때문에 네. 우크라이나를 빨리 유럽의 멤버로 해서 네. 건강한 우크라이나로 이제 키우는 거 네. 그게 이제 유럽 전체의 이제 안보 또 번영에도 직결되고 또 거꾸로 이제 그런 우크라이나가 이제 건강한 국가로 발전한다는 것은 이거는 러시아한테도 주는 메시지가 클 것 같아요. 예. 좀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금 푸틴의 전쟁이라고 그러지 러시아의 전쟁이라고는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지금 반전 데모도 지금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에도 이런 권위주의라든지 옛날 그 국공산주의 잔재 가지고는 자기들 미래가 없다는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게 될 거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시기든지 이번에 이제 러시아 내에서도 그런 정치 발전에 대한 또 국가 발전에 대한 경제 발전에 대한 그런 그 니즈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분위기상으로 보니까 쉽게 누구도 발을 뒤로 빼고 포기하기는 좀 러시아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자존심에 걸린 문제고 영토가 걸린 문제니까 쉽게 안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 전망을 이제 원래는 한 다섯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더랬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단기전으로 끝난다는 건 이미, 네. 이미 끝났고는 안 되는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이제 우크라이나 외에 이제 뭐 그 발틱 3국이라든지 그루지아, 네. 몰도바 쪽으로 이제 확전이 될 거다. 요 확전도 네. 지금 이제 실현 가능성 없다고 네. 보고 이제 세 가지 남은 게 이제 장기전. 네. 그다음에 이제 외교적인 협상. 네. 그리고 이제 푸틴 대통령의 뭐 축출. 네. 요 세 가지가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전문가들은 뭐 장기전 가능성이 60%, 또 외교적인 협상 가능성이 30%, 또 뭐 푸틴 대통령 뭐 정권 축출이 이제 10% 이렇게 네. 보는데 역시 이제 장기전 가능성을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보죠. 그 장기전 플러스 이제 외교적인 협상 같아요. 예. 왜냐하면 러시아도 지금 뭐 이 올해 끌 수 없는 전쟁이거든. 네. 하루에 뭐 전쟁 비용만 지금 뭐 200억 불, 250억 불을 얘기하거든요. 아. 거기다가 러시아가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경제 제재 받고 있죠, 그죠? 네네.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이거 오래 끌 수 없는 이제 전쟁이고 또 우크라이나는 뭐 너무 지금 이제 피해가 또 많고 네. 또 서방도 뭐 상당히 좀 뭐 피로감이 상당히 있고 네. 또 경제 제재는 뭐 서방도 상당히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앞으로 장기전이 되더라도 이 장기전은 뭐 저 어떤 그 대규모 군사적인 충돌하는 이런 게 보다는 분쟁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으로 간헐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정도 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해서 좀 끝나야 되지 않을까? 예. 아니 서로 간에 오래 끌 수 없는 거야. 근데 구조다 사실은 이번 전쟁을 하면서 우리와는 굉장히 먼 곳에서 있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에서의 전쟁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이게 쪽 조금만 생각을 달리 보면 굉장히 우리하고 밀접한 문제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최근 벌써 중국은 러시아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또 인도조차도 싹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인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중국이 한 편을 먹는 한 블록이 잡히고 지금 미국은 오히려 이 전쟁을 싹 이용해 먹는 것 같아요. 중국을 배제시키기 위한 전 세계 어떤 밸류체인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사용하면서 유럽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약간 중국을 배제시키는 그래서 또 다른 블록을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좀 엿보이거든요. 경제적인 것과 엮여서 그럴 가능성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코노미스트에서 이제 뭐 벌써 이제 이 전쟁 이후에 한 10가지 정도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변화가 있을 거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냉전 구도가 이제 또 이제 형성된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서방 그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하는 또 진영하고 네. 또 중국 러시아 이제 북한 같은 그런 약간 이제 권위주의 공산주의 네. 그 진영 간에 이제 좀 양극화가 된다. 네. 그렇게들 전망들 그 많이 하고 있죠. 네. 또 하나는 이제 군비 경쟁이 좀 가속화 될 거다. 예. 이번에 뭐 누가 이렇게 참 21세기에 그죠? 그것도 이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거라고 아무도 상상도 못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거든요. 네. 그게 가장 이제 쇼크받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은 그동안은 뭐 가능하면 나토에 이제 큰 부담을 안 하고 안보에 좀 무임승차를 했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독일 스스로가 이제 뭐 국방비도 뭐 대폭 늘리고 뭐 또 천조
천억 유로 정도 당 확보해가지고 당장 군 현대화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네. 상당히 좀 독일이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재무장화라든지 뿐만 아니라 또 일본도 지금 그 거의 같은 위기의식을 사실 느끼잖아요. 그죠? 네. 이 동북아시아 보면은 이제 뭐 일본이나 우리나 또 러시아도 우리가 좀 하나의 챌린지가 될 수가 있고 또 북한, 네. 그 다음에 중국.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이제 이번 사태를 통해서 상당히 좀 그 경계를 많이 하고 있고 좀 그런 그 군 현대화라든지 군비 경쟁이라든지 해서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경각심을 많이 가지게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그 이걸 이제 지정하기에 하나의 그 위기라고 그러는데 예. 뭐 서쪽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제 하나의 화약고가 된다면은 또 우리가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한반도가 화약고예요. 예. 그리고 또 대만이 또 하나의 그 그렇죠. 화약고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지정학적인 어떤 컨플릭트 위기가 좀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다. 예.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중심 역할을 좀 잘 해줘서 이번에도 뭐 미국이 있으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버티는 거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이제 뭐 동북아시아에서 한반도에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도 미국이 이제 저는 그 단호한 역할을 해주면은 그래도 상당히 이제 뭐 러시아가 됐건 중국이 됐건 북한이 됐건 그런 걸 좀 단두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 왜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뭐 나토 가입이 이제 그 하나의 빌미인 줄 알면서도 이제 들어갔느냐. 네. 이런 거는 보면은 결국 이제 국제 정치도 보면은 이제 현상 유지 세력이 있고 현상 타파 세력이 있어요. 예. 현상 유지는 뭐 이제 미국이라든지 EU, 나토 간 현상 유지 쪽이고 현상 타파는 이제 러시아라든지 뭐 중국, 뭐 이란, 북한 이런 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전반적인 국력이 조금 현상 유지 세력은 약간 좀 이제 쇠퇴를 해가는 느낌이고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데는 조금 더 힘이 이제 부상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힘의 불균형에서 이제 좀 오는 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번 사태가 어떤 식으로 끝나든지 좀 현상 유지 세력하고 현상 타파 세력 간에 계속 그런 네. 갈등은 좀 네. 생기는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러시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뭐 러시아가 너무 망가진다든지 너무 고립되면은 상당히 이제 유라시아가 굉장히 좀 불안정해진다. 그래서 지금의 러시아는 우리가 뭐 용납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래도 뭐 러시아는 중국하고 달리 이제 자유민주주의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하는 나라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을 계기로 러시아가 더 성숙한 좀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경제를 좀 리스펙트하는 그런 국가가 됐을 때 이제 미국이 언젠가는 이제 유라시아에서 좀 발을 빼든지 미국의 어떤 역할과 책임을 좀 줄이든지 그런 힘의 공백을 좀 메꿀 수 있는 게 저는 또 러시아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러시아를 좀 그런 양면이 있다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세계사적 변화에 있어서 사실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국제 정치 지정학에 대한 이해를 좀 국민 네. 모두가 할 필요가 있거든요. 특히 네.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전 국민들이 이제 국제 정치가 정말 얼마나 살벌하고 냉엄한지 그걸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뭐 정부하고 이제 민간이 좀 합심해서 그 좀 공공외교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세계관도 좀 가져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라든지 글로벌 역량이라든지 또 그 큰 국제적인 아젠다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이해는 좀 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지금 그 우리가 처한 그 지정학적인 그 현실. 예, 그거 보면은 뭐,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훨씬 살벌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국민 전체가 이제 공감대를 좀,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 또 이제 좀 소중한 게,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한미동맹 같은 양자 차원의 동맹도 없죠. 그리고 이제 나토라든지 이런 집단 안전보장도 안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갖겠다는 게 우크라이나의 하나의 이제 드림인데 네. 그 없는 가운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그 가운데서 이제 러시아가 해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행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 한미 동맹이라는 좀 튼튼한 이제 동맹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맹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다시 한번 좀 재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자유민주주의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더 이제 그 인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에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하고 뭐 일본하고 이제 과거사 문제도 있고 뭐 서로 간에 이제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안보예요. 네. 그래도 일본하고 우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거는 좀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시장경제라든지 그 전 세계에서 존경받는 그런 그 가치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일본하고 한일 관계도 더 복원이 돼야 되고, 네.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관계도 이제 더 튼튼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지금 나오는 뭐 코드 같은 건 이제 좀, 인도, 호주, 뭐 저 미국하고 일본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가 이제 집단 안전보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자꾸 이제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뭐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이거 주저주저 하다가는 경제적인 데미지는 오더라도 뭐 국가 전체가 이제 망가지고 국민 전체가 좀 피해를 보는 거 이거보다는 정말 우리가 좀 그런 그 안보에 대해서 좀 단단히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이제 뭐 수비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UN의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SDG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 유라시아 외교의 뭐라 그럴까 좀 주도적으로 우리가 좀 이 SDG 외교를 좀 펼쳤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거든요. 예. SDG는 이게 이제 비정치적인 과제고 예. 또 2030년까지 이제 그 모든 회원국들이 이제 지켜야 될 하나의 그 그런 그 글로벌 아젠다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대한민국은 SDG를 잘 수행할 수 있는 국가 발전 역량과 경험이 또 충분하고 또 국가 이미지가 상당히 그 좋거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또 신정부도 이제 다음 달에 출범하고 하니까 SDG 유라시아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좀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인데 자 그런 SDG 중에 또 구체적인 게 저런 그 교육과학 기술 혁신 창업 플랫폼을 좀 만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네. 우리 국내에서도 저런 플랫폼은 많은데. 우리는 대부분 국내 중심으로 또 협업을 해요. 네. 그 조금 더 이제 러시아도 그렇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유라시아 국가들하고 좀 이렇게 오픈된 저런 그 플랫폼을 좀 우리가 네. 좀 할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이번에 그 지금 드론의 활약이 굉장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쟁에서. 예, 드론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이런 건 우주 항공 대국이기 때문에 네. 그 뭐 위성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그 첨단 과학 분야 쪽도 좋고 하여튼 저는. 교육과 기술 혁신 창업 플랫폼을 이제 오픈해서 네. 전개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게 뭐냐면은 이제 SDG를 동북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유엔 조달기구하고 이제 국내 SDG 조직위원회하고 매년 SDG 행사를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한국에서만 했는데 이제 금년에는 이제 일본하고 할 예정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그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좀 하고 저건 앞으로 이제 그 해보자는 거죠. 네. 그리고 2024년에는 남북한에 이제 SDG 엑스포를 좀 개최를 하는 거. 네. 그리고 2025년에는 중국의 이제 동북 삼성 중에 하나를 개최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동북아시아 이제 그 지역 중심으로 매년 SDG 행사를 좀 한번 개최하면은 이제 SDG가 추구하는 게 이제 평화, 번영. 네. 그 다음에 그 또 환경, 그 다음에 이제 people, 사람,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이게 정말 그 대단한 가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그 앞으로 5개 동안 SDG 중심의 행사를 좀 순환 개최하자는 거고, 그리고 저거는 우리가 SDG 기반의 이제 그 리틀 코리아를 유라시아 다섯 개 지역에 좀 그 구축을 하자. 예. 그 제일 동쪽에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다. 제가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도 또 했더랬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러시아 전체를 갖다 우리가 좀 발전할 수는 없지만 또 뭐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시 하나 정도는 이제 요즘 자랑하는 스마트 시티 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스마트 시티를 블라디보스톡을 좀 개발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같은 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몽고, 네. 몽고도 또 워낙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좋고 또 우리가 협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몽고에 맞는 발전 모델을 하나 좀 우리가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 이제 키르기즈스탄도 같은 여건이거든요. 네. 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르비우라는 또 그 인구 한 100만 되는 그런 도시 그것도 이제 스마트 시티화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옆에 있는 그 몰도바. 네. 예, 몰도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몰도바에 맞는 지역 발전 국가 발전 모델을 좀 하나 찾는 그래서 저는 SDG가 지금 이 여건에서 가장 그 큰 해결이 되겠다. 네. 또 우리가 이제 SDG를 잘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SDG 추진할 수 있는 또 미들 파워였던 그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P4G라고 그 작년 5월에 이제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했더랬고 12개의 이제 저 중견국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고 또 P4G가 이제 SDG 이제 5개 가장 큰 아젠다를 추진하는 게 이제 메인 미션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SDG 이게 진짜 우리가 새 정부가 그에 올인을 해야 될 특히 유라시아 쪽에 네. 해서 이렇게 이제 지정학적인 서설 푸른 시기에 SDG가 지향한 아까 이제 Peace, Prosperity, People, Planet, Partnership 이거는 가치이기도 하고 비전이기도 하고 이제 프랙티컬한 아젠다이기도 네. 하기 때문에 이걸 좀 특별히 좀 강조하고 싶어요. SDG가 무슨 약자인지 다시 한 번만 더. 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 가능 발전한 네. 목표. 네. 네. 그래서 SDG 또 안에 또 뭐 ESG 탄소 중립이라든지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다 우리가 연계가 된 아젠다이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글로벌 아젠다를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융합해서 네. 뭐 스마트 시티, 뭐 스마트 팜이라든지 또 뭐 물 문제,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교육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가 꼭 해야 될 가장 큰 비전이자 네. 또 어떤 문제 해결이자 예. 또 우리가 이제 글로벌 사회에 기여할 네.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이게 이제 한반도의 이제 평화 또 안전과 번영까지 보장을 하고 동북아시아까지 또 우리가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네. 예, 그 대한민국한테 주어진 가장 큰 미션이고 네. 또 하나의 그 축복이고 네. 또 하나의 그 토탈 솔루션이기도 하다. 예. 확실히 이제 외교관 님이셨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들으면서 느꼈던 게 한국이 국내 정치나 이런 데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외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심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선진국으로 간다는 것 그리고 국제적인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국내 정치 이슈보다도 해외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해외로 좀 뻗어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한국이 좀 부족하거나 모자란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저희가 또 그거를 수정하고 고치고 나가면 좋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대사하면서 이제 몰도바라는 나라도 이제 겸임을 했더랬고요. 네. 그때 이제 몰도바의 이제 자유대학이라는 그 저 총장께서 그분이 이제 역사가입니다. 예. 그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그 나라가 이제 포르투갈이에요. 네. 포르투갈, 스페인. 그 대국 굴기에 나오는. 예, 그래서 한국을 그 15세기에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연 포르투갈과 같다. 지금. 예. 네. 그 한국은 가장 글로벌의 이제 모범 국가라는 겁니다. 예. 그 굉장히 참 그 인상적이었고 또 실제 우리나라만큼 그 글로벌화 된 나라가 없어요. 아, 네. 저 우리나라는 네 개의 의존도가 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안보 의존도가 있어요. 우리가 예. 한미동맹 없는 우리 안보는 참 정말 끔찍한 일이고.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뭐 어마어마 높잖아. 그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식량 의존도가 또 상당히 높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GDP의 70%가 무역에서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대한민국이 가장 글로벌화가 돼 있는 나라인데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만큼 또 글로벌 마인드 역량, 글로벌 지수가 낮은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그 실제하고 이제 네. 이 갭이 많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그 얘기는 이제 전 국민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역량,
그 세계관으로 무장한다는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국가 발전을 땡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저는 이제 전 국민의 외교관화가 돼야 된다는 게 꼭 뭐 직업으로서 외교관뿐만 아니라 네. 해외 나가든 안 나가든 모든 사람들은 다 글로벌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늘 그런 그 글로벌 시야와 글로벌 시각과 어떤 세계관 역량과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네. 이런 그 좀 무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SDG를 보고 ESG를 보고 탄소 중립을 보고 네. 또 디지털 뭐 트랜스포메이션 보면은 네. 이게 이제 우리 국내 문제면서도 우리가 이제 글로벌 네. 이슈고 또 대한민국이 제일 잘 추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경쟁력을 갖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내만 바라보면은 뭐 3포, 5포, 7포 얘기도 나오지만 네. 정말 이걸 갖고 우리가 글로벌로 나간다면은 뭐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 블루오션이 그 많이 있고 또 우리를 기다리고 환영하는 또 그런 그 호스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까도 이제 초반에 뭐 이제 국가 이미지 브랜드가 이제 어떤 그 여러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제 우리는 너무 그런 그 브랜드라든 이미지가 좋고 또 아까 말한 저런 그 SDG 이런 거는 굉장히 착한 가치고 착한 비전이기 때문에 예. 저거는 뭐 저는 어디 가든지 이제 환영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고 네. 또 우리 기업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의 어떤 또 확보하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국격이 올라가고 국가 브랜드가 올라가고 또 우리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출한 다른 나라까지 함께 잘 살자는 그런 그 소위 말하면 소셜 밸류를 갖고 가는 거거든.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대국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차별화된 방식으로 해외 진출을 해야 돼요. 네. 그 러시아는 이번에 불행하게도 이제 무력 갖고 이제 해외 진출을 하는 거고 또 중국도 뭐 그와 크게 다르지 않고 그렇다면 우리는 저런 좀 SDG가 그래서 뭐 우리한테 모든 게 다 최고의 좀 네. 솔루션 같아요. 예. 아, 오늘 마지막 말씀 너무 인상적인데요. 한국은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국제적일 수밖에 없는 해외 의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높은 사실 국내에서 모든 걸 소화하지 못하는 나라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국제적인 국가인데 사람들은 의외로 국제적인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그런 아이러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한국이 강대국은 아니지만 이제는 강소국 정도 뭐 강중국 강소국으로서 해외에 오히려 조금 소프트 파워로 진출할 수 있고 강대국들이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할 수 있고 많은 국가들이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그런 측면에서 환영한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오히려 시각을 해외로 돌려서 이렇게 쫙 퍼져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심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분들은 너무 한국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웅다웅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국제적으로 놀면 훨씬 잘 놀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네. 네. 오히려 좁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그 대사님하고 같이 대담을 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혹시 더 끝으로 또 전화해 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죠? 예, 그 우크라이나 사태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고요. 네. 계속 좀 이걸 좀 예의주시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우리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인도적인 지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저 전후 복구 사업에 좀 대한민국이 좀 동참할 수 있는 네. 그런 고민도 좀 해야 되고요. 네. 우리나라 2007년에 이제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전문가가 보기에는 이제 10년이 걸려야 이제 원상 복구가 된다고 그랬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우리가 이제 120만 명이 이제 정말 동원돼 가지고 네. 1년 만에 이제 원상 복구 시킨 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그 인도적인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좀 결단을 한번 해보자. 네. 그 이제 비록 위치는 다르지만 우리가 태안반도의 저력을 우크라이나에다가 한번 심어서 지금 남들이 보면 저게 뭐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해답이 안 나오는데 네. 대한민국이라면 분명히 무조건 1년 안에 해낼 수 있다. 네. 또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까지 가져온 모든 역량을 좀 집중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은 정말 우크라이나한테도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는 뭐 저는 역시 한국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어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해요. 그렇겠죠. 우리는 그런 또 전쟁도 겪어봤고 아픔도 겪어봤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마음을 갖다 우리 공감할 수 있는 이것도 뭐 저는 하나님 주신 큰 그 탈란트라고 네. 보이지거든요. 예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했을 때 네. 우리한테 또 생각지도 않던 기회들이 그 많이 네. 열릴 걸로 보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또 국민들은 국민대로 어떤 시기든지 인도적인 지원 네. 전후 복구에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이런 고민들을 좀 그 해가는 거 이게 이제 새 정부의 또 유라시아 외교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네. 하나의 큰 그 시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오늘 장 씨가 이렇게 좀 애정이 각별하신 그런 지역이실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 그리고 또 러시아도 사실 오랫동안 계셨으니까 애정이 없을 수 없는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상황들을 잘 설명해 주셨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돼야 세계 전반적인 구조와 질서에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과 귀한 그 의견 나누어 주신 우리 이양구 전 대사님 동북아 공동체 문화재단 상임 대표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 씨가 이렇게 함께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시각이 세계로 더 넓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